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응답,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로 나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7장 1절부터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 너무너무 위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3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을 때,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죠. 다윗을 목동이었는데 한 민족의 최고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삼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여부스를 점령하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가 되면은 뭐를 꿈꾸겠어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 때 누구 생각이 나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휘장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생각나는 사람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보통은 이제 고난을 겪고 아픔이 있고 힘들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다윗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겠냐. 내가 언제 그걸 원하더냐.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하면서 다윗 왕위가 영원히 그 집안의 후손에게 그치지 않고 계속 왕위가 보존될 거다. 굉장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 하는 말을 듣고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미 주신 복이 너무 큰데 또 다른 언약의 축복을 다윗의 선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들으시고는 또 복을 내려주시니까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서 18절에 이제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응답을 하게 되죠. 18절에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복을 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리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복을 주실 때는 위대한 응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응답 방법이 나로 나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세요. 나로 나되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나일 뿐이에요. 인간은 인간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나되게 하라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로 나되게 하는 걸까?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고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고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셨을 때 인간의 반응은 뭐냐? 나의 과거에 연약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과거를 지금 계속해서 반추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원래 어디 있었어요? 목장에 있고 양을 따르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 양치기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오며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높였을 때 꼭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나? 목장에 있었지. 원래 왕궁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자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요나단 왕자는 왕이 못 되고 죽었어요. 최고의 용사고 가장 위대했지만 자기는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요나단 왕자의 사랑을 받고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여러분,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높였을 때, 복을 주었을 때, 잘 됐을 때 들뜨거나 또 착각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때 내가 누구이오며 우리 집안이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 되게 하면 자기가 원래부터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처럼 위장을 해요. 또 집안이 뭐 굉장한 것처럼 이제 집안에 대한 내력을 소설을 쓰고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나로 나되게 해야 돼요. 내 과거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도벌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앤드류 머레이의 책 중에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는 인물은 가장 엄혹한 인물로서 그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좌석과 제일 높은 자리를 요구하며 그 요구가 용납되지 않을 때는 크게 상처를 입는다. 우리들 가운데는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원래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좌석에 앉혀놔도 상처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복을 취하고 높여진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무시하면 상처를 받아요. 막 화를 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유명해하고 권력있게 하고 부유하게 해주고 높여주니까 자기의 자리를 최고의 좋은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본래 자기가 누군 걸 잊어버리는 거죠. 저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쓰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목회자든 누구든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본래 왕족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 그런 겁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 그 당시에는 여인으로서는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은 아이를 응답받았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탕류를 깨끗하게 맑게 만드는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위대한 제사장이 됩니다. 원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를 못 낳는 여자인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해갖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한나가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거예요. 나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도 지금 자리는 귀족과 함께 앉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라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귀족과 함께 앉은 그 자리에서 뭐를 기억해요? 자기가 원래 걸음더미에서 난 존재다. 폐기처분 된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게 응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가 얼마나 천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그것이 위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사람은 그래야 돼요. 철이 안 된 사람들은 좀 큰 일 해놓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정말 위대한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은혜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오며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겸손히 낮춰야 되는 거죠. 1868년에서 1894년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글래드스톤으로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영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학생이 강연 끝나고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원로께서는 아니 우리 미래에 지금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글래스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프랑스와 독일 단기 선교를 가서 느꼈던 게 글래드스톤의 이 말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성당, 그 안이 텅텅 비었어요. 마치 매미가 빠져나간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같이 시커멓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광활한 평야가 끝이 없이 펼쳐져요. 그 밀밭, 보리밭이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성당이라는 게 얼마나 화려한지 노트르담 그 대성당이 850주년 돼가지고 대대적인 보물 전시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소수의 인원이 초라하게 예배해요. 그 화려한 데서 불과 몇 사람, 나이 든 몇 사람과 관광객들 몇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다예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건 중국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거리에 전도하면 잡혀가요. 전도 집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걸 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누리냐면요. 관광객이 바를 틈이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신문에도 여러분 봤겠지만 프랑스 관광청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가지고 감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했어요.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또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여러분, 세느강변에 그 유람선들이 있는데, 세느강이 우리나라 하면 뭐 개천 같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 유람선에서 방송이 한국어로 나와요. 소개가.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요, 파리의 관광객들, 그러니까 프랑스, 그 파리시의 관광객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파리 시민의 숫자만큼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프랑스인 절반, 관광객 절반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신촌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절반이 외국 관광객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보러 와요? 그 기독교 문화 유산들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입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인간이 원하는 거, 인간의 인권, 인간이 추구하는 이 모든 걸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을 유예된 것을 다 허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어떤 나라였는데 야만 민족들 아니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핍박받는 일반 백성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소중함을 말씀을 통해서 심어줬더니 자기네들 높여준 그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돼 있어요. 자유, 평등, 박에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잊지 않아야 돼요.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봤던 그 프랑스의 한 성당의 모습입니다. 저 화려하기가 뭐 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우리 선교 대원들이 예배드리고 저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넓은 평야들이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에 지금 급급해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하고 텅텅 비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였을 때, 우리 민족을 지금 하나님이 유명하게 했을 때 자꾸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 가고 있는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내가 누구였으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나로 나되게 하라 이 말은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는 죄인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 꼭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로 나되게 하라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래를 은혜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의 장래를 은혜로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복을 내리실 때, 다윗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내렸는지 다윗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내린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만 복을 내린 게 아니라 다윗의 집이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19절에 그거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무슨 말이냐면 목동을 왕으로 세운 거 그 은혜도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또 복을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다윗이 겸손히 내가 누구이오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겸손하니까 먼 장래에 영원히 왕위가 계속되는 복까지 주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인가.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푼 은혜보다 앞으로 줄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이미 세우신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생각에는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내가 너한테 줄 게 더 많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여러분한테 뭐 선물을 줄 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게 다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그럼 얼마나 그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적인 걸 줬어요. 자기를 완전히 반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너가 놀랄 일이 더 많아질 거야. 그런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정말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줘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미안하다. 많이 못해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잘해줄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히려 이 일도 적게 여기셔서 더 먼 장래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약속할 먼 미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너무나 위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실 복이 더 많다는 것,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페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면 혹은 그 열쇠를 내게 쥐어준다면 나는 슬픔에 잠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거나 나에게 그 열쇠를 주어진다면 미래의 문을 내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걸 주어진다면 그것은 슬픔에 잠길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위대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훨씬 더 놀라워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 같은 목동 사용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왕으로 세운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 해줄 게 더 많으니까 너 아직 받을 게 더 많으니까 나한테 뭐 해줄 생각 말아라.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가 나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 장래에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사울 왕가가 한 대로 끝나버렸잖아요. 다 몰살당했죠. 왕가가 유지되는 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외적이 계속 침입한 곳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영원히 이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복은 지금 상상하고 기대한 것 훨씬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지금 누리는 복은요. 일제시대 때 상상했겠어요, 지금? 6.25 폐허 속에서 불과 50년 후가 이렇게 될 걸 상상을 했겠어요? 절대로 못해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이번에 프랑스 장기선교를 통해서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의 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제 프랑스 단기 선교를 간다니까 여러분 속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프랑스 선교를 가 놀러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그죠? 응. 뭐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런데 이랬어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에서 이틀을 갔다가 뜨악볕에서 공연을 했어요. 마지막 오는 날 공연은 너무 뜨겁고 그늘이 하나도 안 지는 넓은 광장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다 머리가 타들어가도 힘들었고 어떤 애는 숨을 잘 못 쉬었고 그리고 한 자매는 그 근육이 다 뭉쳐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고 나중에 비행기 타고 와야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종일 공연하고 복음을 전하고 노숙자들이 복음 전하고 그러고 10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와가지고 파리에 저녁에 도착한 거예요. 한 6시인가 5시간 도착을 하면은 그때 또 바로 파리 시내에다 숙소를 마련한 게 아니라 그 숙박비가 비싸기 때문에 외곽지대 많은 곳에다가 이제 숙소를 갖다 거의 뭐 그 어떻게 그런 이런 데가 프랑스에 있지 할 정도로 허름한 곳에 이제 숙소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감지덕지였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100년 된 지하철을 타고 그 구더기 굴 같은 두더지 굴 같은 구더기가 아니라 두더지 굴 같은 이제 파리 지하철을 막 꼬불꼬불 통과를 몇 번 한 세 번이나 네 번을 통과를 해가지고 그 갈아타가지고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 사역지가 나오는데 노숙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숙자를 그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에 이끌고서 노숙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커피도 따라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아픈 사람에게 기도도 해주고 그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1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숙소에 돌아왔더니 녹초가 되죠. 근데 왜 파리에 가서 공연을 안 하고 노숙자 사역을 했냐? 몇 개월 전부터 파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달라 해도 파리에서는 종교 집회를 못하게 됐고 공연을 잡을 장소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숙자 사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서 노숙자 사역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선교대원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파리가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데인지 몰랐어요. 그럼 파리니까 파리 냄새 나겠지 뭐. 그리고 이렇게 건물들이 막 음침하고 이렇게 깨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속으로 저는 그 파리 쪽을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역한 데가 노숙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모이는 파리 할렘과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만 찾아다니고 지하철 땅굴로만 다니다 보니까 파리의 정말 멋진 광경 그 에펠탑도 못 보고 그 지하철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노숙자 만나고 또 지하철 들어가고 이러니까 애들이 파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못 본 거지. 할렘가만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숙소로 돌아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파리 노숙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또 디종이랑 뭐 몇 군데에서 공연을 하면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냐고. 파리에서는 공연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마침 에펠탑이 전체가 보이는 아주 거대한 광장 그 싸이가 공연했던 그 장소 바로 위에 단계 거기에서 전체 공연을 7월 둘째 주부터인가 열흘 동안 공연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총 책임자가 자기랑 잘하는 친구래요. 그래서 거기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왜냐하면 1년 전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인 목사님들은 그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공연 빨리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몇 천만 원을 줘도 공연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파리에서 가장 멋진 장소에서 저희 팀이 공연을 한 거예요. 그 공연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죠. 노숙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잘 준비된 걸 보이겠습니다. 뭐 거친 화면이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그늘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가 공연에서 사람 모아놓으면 저분이 막 외치면서 저분들이 우리 공연하는 동안 내내 여러분들 말하고 바로 공연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저 그중에 대장이 와서 예수님 막 외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노숙자요. 저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한 번을 전부다 성장 하리의 노숙자요. 주님의 가까운 할아버지 여기서 공연하게 된 거예요. 사이가 했던 공연은 바로 그 밑에 관계고 특별감이 없을까 모르겠는데 가장 유명한 장소는 제가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아시아인데 여기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저희 연주를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저기에 총 책임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매년 자기가 이제 파리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이 공연을 기획을 하는데 2주 동안 하는데 3일을 내어줄 테니까 이 팀이 와서 마음껏 전도하래요. 파리에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공연하면서. 근데 저기는 몇천만 원을 내도 아무도 공연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장소예요. 근데 노숙자 사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노숙자 사역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미래는 영광스러운 곳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19절 그 뒷부분이죠. 그 19절 뒷부분이 뭐라고 나왔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NIV 성경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을 대하시는 주의 일상적인 방식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까지 복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일상적인 방식이 아닌데요? 왜 내게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 말이죠. 개혁성경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그 해석이 각주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것이 어찌 인간의 규례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 때, 장래를 약속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계획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10개월 전부터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공연할 장소 좀 마련해달라 하는데 아무도 마련 못했어요. 그래서 노숙자 사역밖에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를 대해주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위대해서 내가 상상했던 미래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예비한 복에 비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의 죄인으로, 인간으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나로 나되게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여러분을 대하실 것을 믿어요. 저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계획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죄사 안 받은 감격 때문에 갚을 길이 없고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룰 위대한 일은 지금 네가 받았고 누리고 죄사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너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할 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할 거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했는데 네가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물고기 낚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역사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팔레스틴의 식민지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세계 역사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규례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자신을 나로 놔두게 하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처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이게 하면 하나님은 그 장래까지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내 장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다. 다윗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그게 아니라 열쇠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나의 장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만 나를 놔두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라. 여러분 나를 놔두게 하는 거, 내 과거가 어땠는지 잊지 않는 거,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자신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내게 이 많은 복을 주고 장래를 허락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게 큰 일을 이루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백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21절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종에게는 원래 알게 하잖아요. 무슨 계획인지 너 이거 해 저거 해만 하지 뭐를 위한 일인지 말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냐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나는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친구이고 내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를 알게 했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왜 자기에게 복을 주셨는지 몰랐어요. 목동이었는데 한나라의 주권자를 삼으시고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영원토록 그 왕위가 다윗에게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구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영원한 거예요. 다윗의 하나의 존재는 너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만하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은 말씀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저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 속에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권력을 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존재 때문에 인류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천년 전인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큰 일을 자기를 통해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놔두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로 가장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바울은 자기가 인생을 꾸려가고 자기가 뭘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의 그 말씀의 메인 인생이 되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생애가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크신 일을 보고 왔어요. 지난번 아프리카 단기 선교 때는 선교되어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이번을 통해서는 저는 아주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프랑스 파리 선교 간다고 호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동영상 만드는 거 보면 알겠지만, 거리에서, 그 노숙자보다 우리가 더 천하게 보였어요. 그 파리의 노숙자들은 깨끗하고, 무슨 영화배우같이 잘생겼는데, 우리는 납작이 못생긴 데다가, 그 앉아서, 그 단체복 입고, 단체 거지들처럼, 그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가는 길에 너무나 먼 차를 가면서 먹을 데가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어떤 장로님이 주신 후원금으로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전부 다 파리바게트, 바게트. 질렸어요. 입이 다 천장에 다 헐었어요. 처음에는 맛있었죠. 2주 내내 그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끔찍해.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 밥, 아침 뭐 엄청 밥 먹었어요. 네, 여러분, 파리에 도착해서 5시간을 차를 몰고 부르주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노상에서 공연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리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계속 나눠줬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안 보이면은 가끔가다 공연하면서 사람 몰리면 거기다 쫙 전도지 뿌리고 또 경찰이 오기 전에 또 딴 데로 도망가고. 그런데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그 현지 교회에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콘서트 홀을 빌렸어요. 그리고 유료로 돈을 받고 입장을 시켰어요. 프랑스 사람들을. 여러분, 한국에 이름 없는 그런 교회에서 공연을 왔는데 사람들이 누가 오겠어요? 콘서트 홀이 가득 찼어요. 거기가 첫 공연 장소였어요. 프랑스에서 콘서트 홀에서 공연한 거예요, 우리가. 유료로 사람들이 다 돈 내고 들어왔어요. 엄청 감동했어요. 완벽한 공연이었어요. 공연 하이라이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됐죠. 거기 있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무슨 상기 선교팀이 유명한 공연단이 온 걸로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 감동을 받으셨죠.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 교회의 이름으로 주관을 했으니까. 그것은 브루주라는 지역은 이 깔뱅이,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에 개혁을 하러 가기 전에 2년 전에 거기서 사역을 하는 바람에 그 수사학을 가르쳤던 그 학교도 있고 지금은 이제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사라고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가고 있어요. 제가 돈 있으면 사겠는데 유서 깊은 곳인데. 근데 거기에 칼빈이 활동했을 당시에 그 도시의 카톨릭 국가인데 25%가 크리스천이었고요.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밤마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소원이 그런 날이 다시 엄마로 왔으면. 근데 지금은 0.2%밖에 기독교인이 없고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사이비 집단처럼 여김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못한대요. 가정집 같은 거를 개조해갖고 교회로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님과 같이 찬양을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또 한 5시간인가 4시간을 차를 몰고 가서 디종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거기에서는 그 디종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에서 공연을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공연이 끝났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고 감동에 대한, 그 공연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은 주일이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을 놓고 제가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알아듣겠어요? 네, 다행히 한인 청년이 한 명 있어서 통역을 해줬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했는지 그 프랑스 사람들이 울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 할머니들이 호주머니 쌈짓돈을 꺼내갖고 10유로, 5유로 막 이런 거 모아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전해주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시골 농어촌 선교 가도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예배가 끝났는데 가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인데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위축이 돼가지고 예배만 끝나면 슬그머니 없어지고 다 그러지 뭐 교제하고 그런 것도 별로 없다 그래요. 이분들이 너무 감격해서 거리를 뛰쳐나와서 같이 전도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감격을 이분들이 감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에이 너무 과장이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착각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여줄게요. 잠깐 보세요. 보시죠. 기존의 여러 공연에서 J'ai vraiment trouvé tous les sketchs très bien interprétés, j'ai eu les larmes aux yeux. Et d'ailleurs, je vais montrer ce spectacle à des amis parce qui ne connaissent pas Jésus. Et je vous remercie pour tout ce que vous avez fait, c'était magnifique. Madame. T'as aimé le spectacle ou pas? Oui, très beaucoup. Mais j'ai compris la bonne nouvelle. J'étais à l'opéra toute ma vie. Je vous félicite pour les ballets, pour la chorégraphie. Qu'est-ce qu'a monté la chorégraphie? Super. Super. Ah.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랑이 전해졌는지 궁금하다고. Par ce spectacle, qu'est-ce que vous avez ressenti? Tout était magnifique, tout était magnifique. Tous vos ballets, toutes vos chorégraphies, tout. Vous avez bien exprimé la Bible. La jeune fille qui serait par terre parce qu'elle voulait de l'argent, puis elle tout. Battue par les superbes, délivrée par le Seigneur. Vous pouvez continuer comme ça, hein. Vous faire le tour du monde, ça. Ah bon? Ah si! C'est qui utilise le texte, il va jouer. 나중에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계 순회 공연을 다녀야 된대요. 너무 완벽한 공연이기 때문에 도저히 장례들만 보기는 아깝고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증거되기 때문에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녀달라고. 그리고 저 교회 목사님은 마리세유라고 프랑스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꼭 와서 복음을 같이 전해달라고. 장례들로는 복음을 외칠 수가 없대요. 전단지를 나눠주면은 쳐다도 안 보죠. 무슨 이단 사이비 집단 같지 않은데 공연만 하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전단지 주면 막 멸치볶음이 아니라 이제 아주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받아가요.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많은 단교팀들이 다른 데로만 가고 여기 와도 전혀 복음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워낙 월등하고 뭐 철학적으로나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뭐 전도진 아니라고 안 된대요. 근데 문화적으로 월등한 모습을 보여줘 버리니까 그때 마음이 확 열리고 더구나 그 문화적인 표현 속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전도한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고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신촌교회를 향한 사명이 뭐냐면 왜 그동안 문화 사역을 많이 하게 하셨을까? 왜 공연을 하게 하셨을까? 왜 문화 예배가 우리 교회만 독특하게 있었고 제가 10년이 넘도록 문화 공연을 했을까? 사실은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유럽 교회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웰 공연 금요일날 하는 문화 공연을 하고 다른 요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공연팀을 가지고 이제 아주 전도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 이런 거 공연하면서 아주
이 신촌의 젊은이들과 홍대, 그다음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감동하겠냐고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위대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룰 때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교회를 기다리는 데가 많아요. 오세아니아에 많은 섬들이요. 이단들이 지금 들어가고 난리래요. 그래서 오세아니아 그 섬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우리 공연팀이 한 번 왔습니다. 호주에도 사막 깊은 곳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연을 보여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와달라고. 지난번에 부흥회 갔을 때 그러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편인데 우리 교회가 가면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나되게 하라.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나를 나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의 꿈을 발견하고 큰 일에 쓰임받는 거죠. 저는 우리 신천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위대한 응답을 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은혜 받으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그 말을 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 미래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남은 생에 그동안 쓸데없이 세상에 비유 맞추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허탈한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